현재 뭐 했는데 오늘? 뭐 했는데 이거 존나. 컨셉 쓴 것처럼 말하지 마. 모두가 다 똑같이 이래. 모두가. 나 안 했, 일 안 했어. 그냥 일 다 안 했다고. 일 안 했어. 그냥 일 안 했어. 설채이 왜 인테리어를 누구 이거? 인테리어 안 했지? 설채이? 저 회장님이 어제 망구한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설채이가 해. 제가 다 하나요? 응. 저 망구. 어? 빨리 가오라고. 내가 사큼이냐고. 손이 몇 개야 내가. 오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쁘게 해놨네. 창고 지리네. 오 포션. 포션 더 말하겠다 망구야.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위주로 많이 할까요? 네가 길드 창고 와서 보고 텅텅 비고 해. 텅텅 비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음식은? 음식은? 길드 창고 음식은 뭐? 길드야? 음식 창고도 만들어라고 이만히! 빚부터 갚고. 빚 얼만데 우리? 우리 돈 많잖아. 아까 내가 다 줬잖아. 없어 없어 없어. 이게 다 빚이야. 아니 돈이 다 어디로 갔어? 증발했어? 승천했어? 아니 빚도 빼는 새끼 누구야? 아니 돈이 아까 500만원인가 있어. 다 어디 갔냐고 그게. 어저께 뭐 안규 언니한테 돈 주고 검은총각 애들한테 돈 줬다면서. 아니 그거는 줄만하니까 준 거지. 야 그렇게 많이 들고 안 주니? 표독스러운 그러니까, 일이야? 그러니까 어? 그렇게 쓰니까 돈이 없지. 뭐 어디서 찾아. 지가 다 써놓고 안견냐 지가는 저거. 맞네 선생님이 범인이네. 또 지랄이다. 지가 써놓고 뭐 집도 챙겼다 해. 누가 집도를 챙기는데? 또 지랄이다. 또 지랄이다. 또 지랄이다. 고린내가 난다. 고린내가 나. 설채이. 예. 너 설채이냐? 망치이 뭐냐고. 설채이. 예. 거기 인테리어가 아니라 상자 인테리어를 먼저 하라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음식 넣는 상자가 없어. 물약이랑 곡괭이랑 이런 거. 곡괭이도 없잖아 지금 설채이. 장비가 가서 무게가성도 없잖아 설채이. 지금 없는 게 많단 말이야. 회장님 근데 요즘 저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찾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그러니까 귀찮다 이 말이네 지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여쭤본 거죠. 대표님 아무튼 여러분 저 질문 있어요. 회장님 왜 부르지 마. 왜요? 왜? 안 말할래요. 말하지 마 근데. 네. 이제 성태님이 궁금해서 부른다? 왜 불렀냐고 그러면서. 뭔데? 뭔데? 시간 언제 정해요? 저희 시간 맞추기로 했잖아요. 야 시간 야 우리 약간 좀 같이 키는 시간 좀 맞추자 어떤데? 좋아요 좋아요. 한 4시? 4시 어떤? 오후 4시요? 예 좋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새벽당 4시까지 하는 걸로. 12시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회장님 질문 있어요. 뭐야? 꼭 새벽 4시에 끝내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무상 회나 좀 자면서 해야 돼. 네 오늘은 5시에 공항 갑니다. 공항 형들 왜요? 안에 공항 데려다 주고 와야 돼서. 맞다 선배님 그래서 신났었지? 오늘 아내가 새벽 5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떠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베리베리 해피한 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세요. 아 여행 가는 거야? 예 활매까지 준비 활딱 활기를 찾고 아 행복하겠네 행복하겠어. 어? 형 세상이구나. 형 세상이야.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아 무섭다. 난 한시적 비혼주의자였는데 말이에요. 계속 비혼주의자 될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같이 가는 여행이었는데 마크 때문에 안 갔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확실하구나. 야. 어? 네, 확실해. 아니 서태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오래 사귀었잖아. 오래 사귀었어. 아 아까 한 14년 사귀었다 했나? 와. 연애 오래 하면 좋은 남잔데 이상하다. 아유 왜 호라 말빼 옆에서 붙이. 저 보스 잡고 있어. 말했지 혼나는 거 같은데 마누라한테? 왜? 아니 여보 없다고 좋아할 있대? 사람 없어. 이상 어떻게 말려놨다 이거? 얘들아 이거 끝나고
물건 주기 전에 좀 담배 좀 피고 올게. 아. 이해할게요. 달팽이님 별풍선 54개 알로안. 어? 뭐 왜? 떴다고요? 자, 누군구나. 그냥 뜬다 했잖아. 내가 오늘 무조건 뜬다고. 와. 와. 수태형 우리가 가오가 있지. 우리도 가자. 옆집 돼지한테 밀릴 순 없어. 아. 지금부터 여기까지 전지각까지 가는 길에 일렬로 서 있으면 너희 길들은 통제 안 하겠다. 지금부터 실시. 자, 좀 이따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25년 차계 백수님 레드벌룬 50. 기준이 아니면 저 약간 좀 조칭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쌓이다 보니까 아 현타가 존나 뭔가 나갔어. 일단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봉준이가 뭐 버서커 나와서가 아니라 친구들 무력이 너무 약해요. 진짜 솔직히 말할게 약간 좀 너무 힘들어요. 별풍선 54개 알로. 솔직히 말해서 제 밑에 있는 추는 비코를 존나 잘 치거나 무력이 존나 세거나 이거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많아.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커비야 데리고 와봐라. 예. 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너가 진짜 나한테 너무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니까 잔실수가 너무 많아. 잔실수가. 왜 이제 터미야 너 전투 모드 계속 걸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풀어놨어. 아! 21분인데? 아! 22분이네. 여기서 더 계속 끌고 가면은 더 정 많아지고 더 빡셀 것 같아. 커비야 나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고생했다.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일단. 아니야. 고생했어 진짜 고생. 이따 내가 전화할게.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아 어떤 거? 그 우리 길드 깃발. 아까 한 개 올렸는데? 그거를 깃발을 직접 만들어서 일단 꼽아야 된대. 뱉다가. 그거 설치가 해. 저요? 그러고 또 하나 더 있어. 이쪽으로 왼쪽으로. 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설치가 알려줘. 이거. 제가요? 지금 이게 뭐냐면 검은 철광 길드 만든답니다. 길드 부지 지금 여기 평탄화해가지고 길드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건데 미리론에 의거하여 미리 얘기하고 이제 올려야 돼서 와, 틀만 잡아놓고 이제 광물을 박는데 저 가운데다가 저 큰 건물에다가 그래서 약간 철광 업체처럼 만들고 주변에다가는 이제 철광 길드원분들 얼굴 그 캐릭터 얼굴을 이제 모형을 따가지고 주변에다 이렇게 두르기로 했어요. 그게 여기 길드 컨셉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아, 지리네. 이게... 있네. 네? 히톨 언니랑 얘기해봐도 될 것 같은데 히톨 언니도 여기 있어, 지금 부지에. 잠깐만. 누나! 어? 아니, 여기 부지 진짜 괜찮은데? 이거 내가 전척 당했어! 나 너 방종하고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척 당했어! 그러니까, 부지 진짜 괜찮네. 엄청 예쁘게 만들 거니까 기대해. 알겠어, 누나. 너 한방 만들 거다, 여기 저 횃불 까는 애 있거든. 어? 나 조만간 그 횃불 까는 애 부를 테니까 횃불 쫙 깔게. 기분 좋아졌어? 다시? 기분 좋아졌어. 꺾이지만 말아주세요. 나 안 꺾여. 나 오늘 안 꺾였어. 뭔 소리야. 저 꺾일까봐 진짜 화장실도 못 갔어. 막 오지게 먹었는데 화장실도 못 갔어요. 지금. 아니 오늘도 안 꺾였다니 뭔 소리야. 오늘 꺾인 게 아니라 그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단 알겠어? 네. 고마워. 와 누나. 가고 싶냐? 귀찮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약간 좀 오늘은 약간 이렇게 텐션 높이는 것보다 약간 약간 좀 잔잔하게 좀 가고 싶긴 하네. 그렇구나 우리 상태. 언니 빨리 와. 이리나 하자. 죄송해요. 안녕. 빨리 와. 가자. 안녕히 계십시오 회장님. 야! 야! 어디 가는데? 아니 잘 와요. 아 잘 와지 마 얘들아. 왜 아스탈이야? 쳐자! 선배님 어차피 좀 있으면 빨리 나오면서 자꾸 살뛰겨서 점프 하지 말고 빨리 쳐자고 내일 빨리 와 그냥. 그니까 너는 말을 존나 소도하게 한다니까. 어? 미안합니다. 인테리어는 다 끝났어? 인테리어 할 게 아니라 아까 인테리어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상자 정리부터 알아서 했는데요. 상자 정리 다 했어? 그거 요리 그거 막 다 붙여놨잖아요 위에 액자.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거야?
애장님 너무해요. 저 진짜 너무해요. 아, 내 이만이 말이 맞네. 설치 존나 야가 빠졌네. 야, 한쪽 이거 액자 그 그립 붙여. 이거 원래 그립도 붙여 있었는데 이게 그냥 붙인 게 끝났대 이게. 설치 뭐 했는데 오늘? 농사했어요. 내가 빠는 거 도와줬지. 농사지만 내가 창고 정리부터 하라 그랬잖아. 어? 그거 했잖아요. 망고야. 예. 어, 망고 네가 인테리어 해, 이거. 근데 예. 근데 망고는 바빠가지고 인테리어도 많이 못해. 설치가 맨날 쳐놓는데 이게. 이게 인테리어도 잘 못한다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 정해주세요. 회의실 위치랑 설치! 그치? 대망 우리 뿌리지 말라고 뭐랄거죠? 이거 왜 제대로 안 했냐고 이거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다 했잖아요. 뭐 했는데 이거 존나 애들 다 했는데 언제부터 모르는 거 다 했잖아요. 뭐 했는데 회장님이 어제 그 조개부터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키지 말. 내가 안 시켜야겠네 이제 앞으로.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시키면 그냥 일 안 하는 나쁜 애 알려고 그거 일 안 했잖아. 일 안 나쁜 애가 아니야. 일 안 했잖아. 일 했다고요.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농사 했다고요. 농사. 농사나 광질이나 이런 건 다 하는 건데. 내가 손이 여덟 개도 아니고 어떻게 다 하냐고 다 했는데. 손이 여덟 개면 더 했겠지. 손신 더. 아, 손이 그런데. 이거 봐라, 씨. 나한테 떼떼 꺼낸 거 봐라, 이만희. 어? 부사들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이만희? 어?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켜도 이제 체인은 저는 완전 만만한 언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들고 저의 말을 아주 거역하기 일쑤고. 아, 송태님 체인 이것도 했어요. 많이 달라졌네. 어. 나 안 했어. 여기도 원래 다 비어있었어요. 일 안 했어, 그냥 일 안 했어. 일을 존나 안 한다니까. 일을 존나 안 한다니까. 일 안 했어. 성태 오빠 설치 자주 울렸나 보네. 수준급이네 수준급. 내가 지랄하면 안 울고 맨날 따박따박 대들더니 설치. 그러니까 이만희는 넌 만만해서 그런 거야. 만만해서. 그니까 다 해줬잖아. 아니 언니 말하는 것도 다 해줬잖아. 너는 인마 내가 말했지 상수라니까. 너가 선심 쓰듯이 선심 쓴 것처럼 말하지 마. 누구는 이라 모두가 다 똑같이 이래. 모두가. 알겠어. 맞아. 설치 오라면 오고 가오라면 가오고 빨리 다 들어줬는데 빠으라면 빠코. 사부 씨, 그 여자친구 해외 안 데려다 줘요? 다시 거의 다 되는데. 데려다 줘야 되는데. 예. 설치 울 때 한마디 하면 또 뭐라 할까봐 잠깐 살았습니다. 어 저예요. 네. 너 내가 울 제가 울린 거 독박 쓸까봐. 설치. 부지 혹시 잡았니? 네. 어 가 잘 가. 그만 지자고. 맨날 다 올려놓고 너 이제 가 자러 가 이러면 누가 가요? 자러 가라고. 빨리 자러 가라고. 알아서 갈 거예요. 이건 잘했어. 해적단 이거 해적선 도면 따는 건 잘했어. 엇갈았네. 지금 하고 계신 게 엇갈려. 말 다 들어줬는데. 자러 가! 그만 질질자고. 어디 생화학 무기를 어디 생화학 무기를 뿌리고 있어. 어? 맨날 생화학 무기 뿌린다고 무기 돌리면서 자기가 착잡했으면서. 지금 다 울고 싶어. 내가 오늘 제일 울고 싶어. 그럼 형태님도 우세요. 어? 우세요. 내가 운 적은 진짜 운 적은 내가 방송에서 어? 운 적은 해적다 해치한테 유튜브 올리라고 억지밖에 없어. 그만해, 망고야. 나 왜 오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 그럼 위아래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거의 없어, 진짜. 하지마. 그럼 여기 안 망가워. 여기 아니야? 혹시 나서 있는데 보이니? 저 이제 안 울어요. 가세요, 이제 아, 안 울니까.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갈 거야. 중간에 겹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뭐가 배우야? 혀가 안 따가워. 어 진짜로 깜빡이 좀 켜줘요. 뭐가? 자 이제 시작이야. 꿈을. 아 이거 무슨 노래야? 아 포켓몬이구나. 피카츄 노래. 무슨 노래지는 뭐야? 나이 어린 척하는 거야 노래 몰라가지고. 너는 뭐 왜 이렇게 옷감만해 사패님. 아까 존나 늙었어. 뭐 아주 그냥 내가 숨쉬면 사패님 공기도 훔쳐먹는다고 하지 왜. 진짜 옷감만 없고 옷가락 옷감 나오고. 너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진짜 숨 못 쉬게 해줄게. 와 살이 협박 받았다 나 지금. 어? 또도 산소도 너무 다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래 살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라고 하면 나 선배님이랑 같은 일비 안 타. 상수 다 뺏겨서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